자, 오늘은 배당하는 날이거든요.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 날연 6%에 배당을 하는 날인데요. 자, 오늘 배당하는 날이라서 배당금 받을 계좌번호 다 적으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배당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여기 지금 9시 23분이죠. 국민기업 관성 6월 6차 배당금 기일 개인별 내역서 해가지고 배당이 다 이루어졌고요. 배당 공시는 제가 지금 아직 올리지 못했는데 잠시 후에 배당금 공시까지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공시 내역으로 지금 녹음을 잠시 할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현금 현물 배당 해가지고 연6% 이렇게 나오죠. 자, 5월 18일 날 배당을 했고요.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배당 공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안전하게 주식 투자나 아니면 해외 선물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보시고 주식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6회차 매달 18일 날연 6%에 해당이 되는 배당 공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배당 공시가 다 이루어져서 여기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 6월 6차 개인별 배당 내역서 해서 자료가 지금 다 올라갔습니다. 직접적인 투자를 하시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지켜보십시오. 국민기업 관성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접적인 투자를 못하고, 자금을 이제 은행에다가 통장에다가 묶어 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가 거의 다가오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돈을 그냥 은행에다가 넣어 놓고 기다려 봐야 득이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국민기업 관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비정규직이 없는 모든 국민들이 정규직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인데요. 이 공지창을 보시면 국민기업 대한민국 몬드라곤을 위하여라는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국민기업의 취지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년퇴직을 하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은요, 특별하게 내 자금을 운영할 데가 없다 그러시는 분, 이 국민기업 관성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삼성이 분기별로 한 번씩 배당을 하잖아요. 삼성의 배당금이 2%가 안 됩니다. 연 2%가 안 되는데 저희는 배당을 목적으로 설립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지금 3배가 넘는 배당금을 매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당금 뭐 1년에 보통 배당금을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상장 기업들은 저희는 그냥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집어넣고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날 배당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금을 운용을 하시는데 특별하게 굴릴 데가 없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참여하셔서 날 대주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업 관성은 법인을 지금 추진을 하고 이미 법인 기업체고요. 상장 기업의 코스닥 상장 기업을 목적으로 지금 설립이 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